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의미예요. 어떤 일이나 과정이 끝난 뒤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1번. 밥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드세요. 밥을 먹고 다음에 약을 드세요. 의미예요. 2번.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유학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 다음에 바로 유학 가고 싶어요. 3번.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을 다 읽어요. 그 다음에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은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번. 은 다음에 이 문법은 애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밥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드세요. 밥 먹은 다음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2번. 비슷한 문법입니다. 은 다음에 비슷한 문법은 고 나서 은 후에, 은 뒤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읽고 나서, 읽은 후에, 읽은 뒤에 모두 비슷한 문법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과제를 다한 후에 외출을 할 거예요. 과제를 다한 다음에 외출을 할 거예요. 은 후에를 은 다음에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1번, 2번, 3번을 잘 읽고 졸업한 후에 퇴근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것을 은 다음에로 어떻게 바꾸어 쓸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끄고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죠? 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졸업한 후에, 졸업한 다음에. 2번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요. 고 나서 이 문법은 은 다음에와 비슷한 문법이에요. 그런데 고 나서에 나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저는 퇴근한 다음에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요. 퇴근하고 나서 퇴근한 다음에 비슷한 문법입니다. 3번.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요. 은 다음에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요. 끝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비슷한 문법입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을 읽고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끈 후에 생각하고 나서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2년이 됐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네,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이렇게 쓰면 맞아요. 결혼한 후에, 결혼한 다음에요.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런 의미지요. 그럴 때는 이 문법을 사용해야 해요. 동사 은지 명사 이가 되다.
결혼했어요. 시간 2년이 됐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럴 때는 이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책을 읽은 다음에 토론을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번. 날씨가 추운 다음에 눈이 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은 다음에 앞에는 동사만 돼요. 춥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틀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